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일컫게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상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오리지널 플랜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자연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을 자연으로 대하지 않는 자연이 자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재물을 대할 때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상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만물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만물을 만드실 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니 당연히 이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은 고통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계획한 오리지널 플랜대로 그 원래의 모습대로 충만하게 작동하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한 그 역할을 하나하나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종교,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다 언급할 수 없는
이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얼마나 충만케 되었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치원, 최초의 초등학교, 최초의 대학, 최초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술, 문화, 음악, 미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반기독교적인 것들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점점 더 풍성하게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아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좇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주님 앞에서 질책을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들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칭찬받고 참 감사한 교회의 대표적인 한 교회를 꼽는다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이 이웃 교회들에게도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저렇게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것을 본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범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중국이나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베소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그 길이 막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환상으로 주님이 바울의 전도팀을 유럽으로 넘어오게 하셨죠. 그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이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큰 수모를 당하면서도 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하여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회방으로 더 이상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전도팀과 함께 급하게 한밤중에 옆 동네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놓고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죠. 마치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젖도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갓난 아이처럼 버려두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참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서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핍박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좋은 모델,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다른 교회에게 모델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상반부에 있는데요. 9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추구했던 그 방향이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다른 이웃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떻게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전도하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직접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의 전도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긴 한데요, 바로 2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큰 싸움을 겪으면서, 큰 다툼, 회방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격하는 사륙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바울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증거하였을까요? 바울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다른 성경들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죽이는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자인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도 부르셨으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험한 일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빚진 마음, 또한 하나님께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빚진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빚진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그 핵심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그 행위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 종교도 선행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가 이런 선행을 하는 근본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요, 나의 이 선행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선할지라도 그 동기는 사실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 내면은 나를 위한 선행이고 나를 위한 실천이었던 것이죠.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거나 행위를 통하여 복을 얻거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그 신에게 인정받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았으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선배들의 희생의 그 가치로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고 먼저 주님께 사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즉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 70년대 80년대 교회 봉사하면 복받습니다.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선교하면 복받습니다. 다 좋은 건데 그 근거가 틀렸어요. 동기가 틀렸어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에 빚진 자를, 빚진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묘지는 한 10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 이후에 본국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417명의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145명이고 나머지 160명 정도는 360명 정도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세계 15개국에서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으며 또한 여인들 즉 사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이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살다 보니 그들은 대부분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이 낯선 땅에 오셔서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아야만 했을까요? 이분들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이 비석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비석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큰 수고를 하였기에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받으신 분입니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한국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보존하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도 아리랑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하여 한국의 민요를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비석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겠노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모든 종교인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모든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영국의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 묻히기보다는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한국 땅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목숨을 바쳐 수고한 그 수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오해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무슨 대가를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건 너희들 꼬셔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문을 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문을 애초에 단절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디에 가서도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을 짓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사역비를 마련하며 그 누구에게도 돈을 제공받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태도, 빚진 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하여서 분명히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혹은 그 조부모님 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할 때 혹은 조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 이 한국적 상황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적인 핍박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조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북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분들은 자기의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아했고 자기의 목사님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의 소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요. 북에서 교회가 불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남한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한 땅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다 피난을 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인천에 있는 제1장로교회 있죠. 자유공원 밑에. 이 인천은요 원래 감리교가 선교하는 지역이었어요. 장로교가 없었어요. 제1장로교회가 왜 생긴 거냐면 북한에 있는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것들이 다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피난 와서 그 북한에서 신앙을 찾아 피난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제시대는 더했죠.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이걸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세월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프면 병원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붙들고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혹은 배우자의 권유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자가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안하여서 많은 핍박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아내를 때린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때린 게 아니라 발로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중도에 믿으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그분을 추적하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중보자가 있었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이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이미 이 세상 분도 아니고. 할머니에게 진 이 빚을 누군가에 갚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며 특별히 일대일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원래 황해도 분이신데 황해도에서는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근데 피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셨는데 제가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듣는 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원래 매년마다 구슬하시던 분이었어요. 구세 목적은 잘 되는 거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한 없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구슬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도둑이 든 거예요. 없는 살림에 도둑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 없는 살림에 돈 들여가지고 굿했는데 이 굿의 효력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이 굿이 효력이 없구나. 종교를 바꿔야겠구나. 더 센 신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그 도둑을 꼭 찾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할 겁니다. 천국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50대부터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죠. 제가 첫 손주이셔서 저를 업고 끌고 한 시간이 되는 교회를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시면서 저를 이끌고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먼 훗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나올 수 있었겠지만 할머니의 그 좋은 신앙의 모범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고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의과 교회는 빚진 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선의과 교회의 두 번째 모범은 무엇이었는가? 1장 9절 후반부 노란색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대선일과 교회의 두 번째 신앙의 모범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였던 대선일과는 뭐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우상이 많았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대선일과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한국 땅은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을마다 장승이 서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마다 우상들이 신주단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부적들이 있었고 그 가정의 베개 밑에 속옷에 저고리에 부적들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제사를 없애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묵상하고 우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어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돈이 우상일 때도 있고 관계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어질 때도 있지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또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상 숭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 내 삶에서 이게 사라지면 너무너무 무서운 것, 너무 두려운 것, 그게 나를 움직이는 우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없어지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살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게 이 고난을 통하여 전궁처럼 나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정이 파괴되거나 자녀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번성을 보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죠. 하지만 절대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가족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져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흘러가서 머무는 그곳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고 평안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많은 남성들이 스트레스와 긴장이 되어지면 이것이 음란함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술자리로 흘러갈 때가 있고 어떤 중독적 현상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스트레스와 긴장이 되어지면 폭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거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쇼핑 중독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관계 중독으로 흘러가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긴장함을 풀기 위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평안의 근거가 되어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었고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계속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깊이 설교하는 그런 시즌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다면 우상이 아닌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게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그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에게 어떻게 이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가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신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유토피아로 변할 것처럼,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은 불의함이나 사회의 부정의를 볼 때에 지나친 정의감에 분노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종말신앙 가진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지나친 악에 대하여 지나친 분노를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낙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훈장으로 다가올 것을 알므로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이 삶에 안주하기 쉽지만 성경은 종말 신앙으로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네가 갈 곳은 저 본향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혼육이 완벽하게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관조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일제 치하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종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에서 치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모진 고문 속에서 온몸에 상체기와 장애를 가지고도 지금도 견뎌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 오시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 종말 신앙이 그 고통을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고요. 세 번째는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웃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소풍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이 논현동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풍교회가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고 특정 목회자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신랑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 한 장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